반갑습니다. 여기는 지금 코스타리카입니다. 니카라과에서 넘어온 지 한 이틀? 오늘 이틀 차인데 여기 코스타리카 사람들이 산호세에서 많이 놀더라고요. 근데 산호세 바로 위에 보면은 라포르투나라고 다른 도시 하나 있는데 좀 애난 데가 코랑 뭐 볼 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저희는 라포르투나로 지금 와 있습니다. 지금 다시 시내로 나가가지고 오늘 할 일을 찾아보려고요. 무쇼 그라시아스. 이 근처에 투어 갈 게 좀 많더라고요. 뭐 짚라인 타는 것도 있고 ATV 타는 것도 있고 아무튼 뭐 여러 개 많은데 아 가격들이 상당해요. 그래가지고 저희는 투어로 안 끼고 또 오토바이를 빌려가지고 한번 다녀볼까 싶습니다. 올라. 올라. 45분이네. 하나에. 서울 4시간에 51달러. 카드라면 51달러고. 45불? 일단 오토바이는 무사히 잘 빌렸습니다. 와 근데 여기 비싸네. 오토바이 한 대. 24시간 빌린데 45불이에요 스쿠터인데. 그래서 저희 두 대를 이틀 빌릴 거라고 조금만 싸게 달래 해서 한 대에 80불 이렇게 일단 빌렸거든요. 그래서 48시간 동안 최대한 많이 돌아다니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디파짓이 500불이야 아이고야. 여기는 지금 라포르투나 폭포라고 라포르투나 공원에서 얼마 안 걸리는 곳에 있어요. 오토바이 타고 한 10분? 놀러 가면 폭포 볼 수 있고 뭐 계곡도 있다 그래가지고 입장료는 달러라면 18달러. 오 폭포 좀 센데? 야 와 진짜 멋있다. 오줌 싸는 것 같네. 야 왜? 이 오줌발 저렇게 세? 여기 나무늘보가 있나보다. 야 여기 이게 있네. 아 사람들이 여기에 우리처럼 폭포 보고 수영만 하러 오는 게 아니라 동물 보고 이런 거 하려고 망원경도 들고 오네. 아 소리가 시원하다. 아 청량하다. 시원하게 떨어지네. 오 아 폭포에서 시원하게 잘 놀고 다음으로 이제 무료 온천으로 가보겠습니다. 돈 여기서 많이 썼으니까 공짜로 노는 데 가야겠어. 아, 뭔 거 아니야? 어? 내가 봤어. 여기다, 여기다. 어이구야! 어이구, 좋다, 야! 아이고야, 아이고! 춥다, 나사가 기분 째진다. 이게 신선놀음이지, 아유. 올라가 볼까? 여기 멋있어. 가볼까? 여기 있어가지고. 이게 물이
엄청 뜨겁거나 그러지 않은데 딱 그냥 미지근하게, 미지근한 것보다 조금 괜찮나? 그냥 온수, 그냥 온수 느낌. 이렇게 돼 있어요. 쭉 올라가고. 아니, 똑같아. 아. 와, 이거 90분 정도 들어갔으면 열받았을 것 같아. 아, 난 자리 잡았다. 수고해라, 이제. 아. 오늘은 저희 계곡 갈 건데, 계곡 가기 전에 여기 포르투나에서 밥 먹고 가려고 지금 식당 왔거든요. 근데. 아우, 귀여워. 어릴 적에 병아리 다들 키워보셨죠? 귀엽네. 이 나라 식당 가면은 레스토랑은 아닌데 보통 이런 식으로 뷔페식으로 돼 있어요. 이거 돼지갈비. 이거야 뭐 다리 그거. 이거는 이거는 매운 거. 아, 나 매운 거 먹고 싶긴 한데 안 먹어본 두부를 한번 먹어볼래. 맛있어. 족. 씨. 그쵸. 바로 바로. 라따가 많아? 이 둘 중에서 좋아하는 거야? 이거 안 먹어본 거. 샐러드를 뭐 먹을까? Which is best? 이거 리코멘드. 이거? 이것도 바나나잖아 이거. 씨. 씨. 한번 도전해보자. 와, 너무 다 도전으로 시켰나 내가? 왜? 나 너무 처음 먹은 말이야. 막 끝맛은 없습니다. 날씨가 별로 안 좋아서 그런지 물소리가 막 하네. 일단 계곡에 도착했습니다. 누군 블로그 보니까 여기를 오지 않으면 라포르투나에 오지 않았다라고 할 정도로 여기가 좋다 했거든요. 아, 저기 있네. 여기 물이 너무 일단 차갑거든. 심령 마사지를 좀 하고 가야겠어. 아, 비가 적당히 올 땐 좋았는데 지금 너무 많이 내리기 시작해서 안정상 문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. 아, 계곡물 많이 뿌리기 전에 잘 도망갔다. 여러분 노는 것도 좋지만 안전이 최고입니다. 숙소에서 그 전기가 자꾸 꺼지고 막 그랬었거든요. 그래서 집주인이랑 연락을 했었는데 집주인이 아 너네 정말 미안하다, 너네가 여기 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해서 너무 미안하다 이러면서 원한다면은 너네가 집으로 저에게 반을 돌려주겠다고 그랬거든요. 근데 주인이 저희한테 너무 친절하게 잘해줘서 아 괜찮다, 그냥 뭐 빨리 이런 일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집주인이랑 집주인 어머니분이 마사지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한테 오늘 저녁에 마사지 해주겠다고 지금 찾아오셨는데. 에바, 뭐야 에바, 나 내일 파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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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티
연륜이 있는 손 이게 뭐라 해야 되지? 이 손짓에 연륜이 있으셨어. 오, 바퀴만 하면 좀 그러니까 파인애플이라도 깎아드려야겠어. 오, 게리카! 오, 비냐! 씻! 잠깐만, 씻!